우리가 사는 경북의 다양한 이야기를 격 없이 나눌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이야기와 음악이 함께 흐르는 토크 콘서트 DRD.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신도청 시대를 연 경북도청 신청사. 평소에도 많은 방문객으로 북적이는 이곳이 오늘은 더 시끌벅적. 특별한 손님 맞이 준비로 바쁘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일까 궁금해지는데요. 행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오늘 행사는 또 어떻게 준비가 됐을까요? 직접 행사를 준비하신 담당자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행사 간단하게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10월 23일은 경상북도 도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도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SNS는 젊은 분들 그리고 요즘은 연세드신 분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새로운 온라인에서 하던 걸 오프라인으로 옮겨와서 자유롭게 또 도지사님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열린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오늘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SNS상에서 경북도청과 친구를 맺은 다양한 연령대의 도민들을 모시는 자리. 그래서 이번 행사의 의미가 더 특별합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엔 50명의 사전 신청자가 초대됐는데 청춘과 함께 그리는 경북이란 주제로 우리가 사는 경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하네요.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김관용 도지사가 등장합니다. 자, 이제부터 소통과 공감을 위한 본격적인 토크 콘서트의 막이 오릅니다. 자, 오늘 토크 콘서트 이름이 DRD 드리대. 이게 우리 지사님 애칭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어떤 그런 사연이 있습니까? 제가 일을 하는 그 스타일이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한번 이제 결정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이 드는데 한번 결정되면은 앞뒤를 안 보고 막 그대로 밀고 나는. 그래서 아무 데나 막 들이대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DRD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괜찮죠, 정해. 그래서 또 사실 우리 같이 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죠. 예. 지사가 막 들이대는 안 갈 수도 없고 또 결과를 갖고 또 이해하고 오늘 도청도 들이대는 다 보니까 이렇게 도청이 하나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도지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친구 여러분들이 또 질문 주고받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말씀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그 SNS로 만나는 친구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SNS로 이렇게 자유스럽게 만나고 소통하고 또 어쩌면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도정도 보고 또 현장도 보고 저는 항상 모습이 현장에 있습니다. 위에서 고공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또 야단도 때로는 많이 맞고 그러면서 도민과 함께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지사가 어디가 있느냐 뭐 사고 터지면 지사의 모습 먼저 보는 도민들을 보면서 한시라도 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셨고 또 SNS를 통해서 경북이 새롭게 단장되고 새로운 천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려운 시대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편안한 자리입니다. 우리 SNS 친구분들 중에서도 우리 지사님께 질문 이것 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예, 오늘 뭐 주제를 정해놓긴 했는데 그 주제에 상관없이 편안한 질문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아, 있습니까? 네. 지사님 어릴 적이 좀 궁금합니다. 오늘 뭐 어린 친구들도 와 있긴 한데요. 지사님 뭐 어리셨을 때 좀 똘똘하신 것 같은데 네. 꿈이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도지사님 되시는 게 꿈이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 타임머신을 이렇게 돌려서 한번 이렇게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하니까 제가 재빠르게 어떻게 그 옛날 걸 기억을 하세요? 재빠르게 일을 잘하고 뭐 하니까 꼴모습으로 달라 이웃집 뒷집에서 이제 옛날에는 모습이 지금 이제 근로자이지만은 큰 일을 하는 농사를 많이 지면은 그 쌀을 10가마니 주고
이제 조만한 새끼 머슴이죠. 그게 꼴머슴, 꼴을 뜯는 소나무, 소를 먹인다 이러면 꼴을 뜯는데 그런 꼴머슴 이렇게 명칭이 하면은 밥만 먹이죠. 밥만 심부름하고 그 우리 김관영이는 그 재바르고 머리도 좋고 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심부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뒷집에 잘 사는 집에서 얘기가 했다 그래요. 저는 뭐 예사를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대구로 가시고 학교도 겨우겨우 그래 했어요. 뭐 다 그렇게 그 시절은 다 그랬어요. 그 시절은 다 어리게 살았지만은 또 지독하게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사를 제가 19살에 구미초등학교 교사 갔는데 그때 뭐 우리 어머니가 출생했다고 막 잔치를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했고 뭐 이 도지사라는 건 감히 뭔 발짓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사범학교 나왔는데 사범학교 시절에 대구에 있는 도지사 관사 앞으로 한번 지내가게 됐어요. 이런데 누가 사는가 이를 물으니까 도지사라는 사람이 산다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런 정도로 제 사는 인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지사를 이렇게 또 생각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러면 열심히 살고 또 그런 참 시골에 가난한 그런 참 농부의 아들 뭐 그대로 온 것이 저도 어떻게 도지사 이리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아득한 그런 전설처럼 느껴져요. 아 지사 내가 정말 지사가 맞나 이렇게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항상 그 옛날의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자 혹시 또 질문하실 분 예 편안하게 하시죠. 예 아주 잘생긴 분이 한 분 더. 아, 네. 요즘 젊은이 그리고 저도 저 포함이고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은 그냥 돈벌이를 하고 싶고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삶의 중요한 게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즐기면 살까 이런 이건데 아까 도지사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아 정말 너무 바쁘다. 정말 너무 바쁘다.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바쁘고 열심히 사시는데 이렇게 사시면서도 그럼 어떤 낙이 있으셔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도 하시고 네. 그래도 우리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참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하면 뭐가 보였어요. 길이 시험도 되고 뭐 가고 했는데 지금은 말이지 그게 잘 안 되는 거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게 너무 갈라져 있고 양극화되어 있고 이게 가진 자와 가진 못한 자의 갈등 또 이 계층별로 지역별로 그 언제부터 이렇게 흩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큰 부담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들다 보면은 막 그런 젊은 취직도 해야 되고 또 자기 설계도 참 힘들고 한데 그래 그 과정마다 의미가 있다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희망이 뭐냐 이렇게 뭐 꿈이 뭐냐 이렇게 묻는데 보통 뭐 아 꿈은 뭐 대통령이 된다 무슨 뭐 위대한 장군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취직하고 또 결혼해서 또 아니면 애들 낳아서 애들 잘 키우고 부모 모시고 생활할 수 있는 것 그것처럼 위대한 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거죠. 그렇게 보고 문제를 좀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후배님들한테 그래도 고통을 받을 수 있을 때가 가장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직장 생활한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그 수업이 끝나고 혹은 뭐 직장 쉬는 날 스포츠를 한다든지 뭐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걸로 낙을 삼는데 우리 지사님은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일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낙이신 것 같아요.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는 일 같으면은 이거 끝나고 뭐 좀 재밌는 거 하고 싶은데 이 자체가 제일 재밌는 일이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게 낙이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네. 일 종종 들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일이 완전 미쳐버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지나치다 이럴 정도로 할 거, 저도 좀 억울할 때가 들어요. 하다 보면 뭐
밤이 뭐 셀 때도 있고 고민을 하고 뭐 이렇게 좀 집중하는 편이시다. 우리 안동역 앞에서 우리도 우리 저 진선생도 안동 출신인데 안동역 앞에서 노래가 그거 상당히 꺾 넘기기 이제 힘들어요. 그리고 반박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게 그게 저는 반박자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가사하고 배우는데 며칠을 걸렸어요. 우리 집사람이 막 시끄러워서 못 그래. 맨날 틀어놓고 하니까. 그 우리 이제 운전하는 기사분들도 뭐 말은 못하지만 맨날 타면 지사가 말을 들으니까 몸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배웠어요. 이제. 아, 제가 그런 뭐 그게 이제 그럼 다 마스터가 된 겁니까? 예. 오늘 여기 전문가 앞에서 한번 테스트 한번 받아보세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한번 해. 같이 도와주실 거죠, 그죠? 예. 우리 친구 여러분들도 같이 도와주시고. 예. 처음 첫 가사가 된 바람에 말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럭까지 텄는데 요즘 무럭 야 저는 우리 지사님 노래 들으면서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늘이 참 공평하다 다 주지는 않는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런 분이 노래까지 잘하면 얼마나 좀 비인간적이겠습니까.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 예. 근데 연습은 조금 더 하시고 차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기사분이 싫어한다니까. 혹시 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 앞에 계시는 세제 문긴 세제 그 아리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해부터 해서 일만수를 만들어서 한글날 이번 한글날 또 우리 국무총리 단체상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도시사님 덕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뮤지컬 아리랑이 지금 우리 토크 콘서트 말로 도지사님께서 이 젊은이들하고 같이 이 호흡하는 여배로 전에 아리랑으로 가지고는 이게 조금 자꾸 늘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곡이 뮤지컬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이렇게 한번 질문드립니다. 예. 예, 아리랑의 고장 문경 그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김봉기 씨 질문해도 아주 상당히 그 전통과 전국적으로 다 자료를 수집해서 아주 그 집대성에서 고맙고 또 이건 문화의 어떤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지역이 이제 여기가 도청이 들어오면서 허리 경제권으로 들어왔어요. 한반도 허리 경제권에 세종시에서는 서울서는 세종시에서 남하에서 대전으로 왔고 우리는 대구에서 와서 북상을 했는데 36도 위도에 딱 만나게 됐어요. 여기 충남 중북 세종, 대전, 전북, 경북 이 허리 부분을 동서로 탁 만나게 됐어요. 아주 역사적인 편이라 생각이 들고 이제 이를 중심으로 문화의 이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 도청의 규모라든지 한옥으로 적고 이 문화의 전당입니다. 문화 융성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100년이나 200년 가면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이 문경 아리랑에 대한 그런 세제 아리랑에 대한 그런 국가적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박수를 드리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만 더 질문 혹시 있습니까? 예, 한 분. 제가 지금 그 도지사님께서도 2년 전에 맛보셨던 그 샤인머스켓이라는 망고포도라는 포도를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 반응이 너무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를 우리 포도 농사 짓는 생산 농가들이 거봉이나 다른 일반 캔베럴리 포도는 지금 수입이 소득이 낮아서 힘들어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수출 쪽으로 나간다면은 농민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아, 예, 아주 고맙습니다. 그 이제 근래 우리 농산물이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많이 FTA만 중국 시장이 막 그대로 점유하고. 우리가 경상북도가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농어산물에서 14개가 1등입니다, 1등. 예를 들어 사과부터 전부 우리가 1등이에요.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아주 세계 경쟁이 돼도 수출하지는 않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막 80-90% 되면 86% 이렇게 대외 이전도예요. 수출해서 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근래 제가 농민사관학교를 만들고 또 수출팀을 막 강하게 제가 드라이브를 그래요. 하여튼 시골에서도 원래 농사 지어가지고 몇 달러를 내가 벌였느냐 그런 것이 농촌에 화두가 돼야 된다. 화지거리가 돼야지 옛날의 방식 가지고 지금 되지는 않는다. 품종 개발하고 이래서 수출 시장을 제가 대만이나 이런 중국 시장에 많이 갔습니다. 큰 시장에 가서 직접 세일도 하고 이랬어요. 팔고 뭐 로드쇼도 하고 말 이렇게 해서 이런 비즈니스가 막 이루어져야 되는데 열심히 농사를 짓고 판매는 이제 마케팅은 정부 쪽에서 해줘야 돼요.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한번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희망을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자리가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더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오셔서 더 기탄 없는 그런 이야기들 주고받고 마치 친구랑 이렇게 술자리 하듯이 그런 편안한 분위기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오늘 또 제한된 시간 관계로 우리 근데 여기도 기타도 있고 이 좋은 날씨에 좋은 분위기에 같이 우리 합창하면 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 아이 좋죠. 괜찮습니다. 어떤 노래 좋을까요? 다 할 만한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개똥벌레 괜찮겠습니까? 아까 그냥 부르는 것보다는 박수 치시면서 부르시는 게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무리 우겨봐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더미 저기 개똥더미 내 집인걸 내 집인걸 가슴을 내밀어 가슴을 내밀어 친구가 없네 친구가 없네 노래 하나 세다 잠이 든다 조금 작게 울다 잠이 든다 조금 더 작게 울다 잠이 든 가장 큰 소리로 마무리 울다 잠이 든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도 좋고 더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워낙에 바쁜 지사님 지금도 우리 도지사님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친구분들에게 끝맺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오늘 자리를 정리를 할까 합니다. 정말 고맙고 또 함께 해줘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또 다시 한번 만날 가까운 시일에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청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SNS 친구들답게 마무리는 셀카로 기념 인증샷 찰칵. 격식과 허물 없이 서로 소탈하게 이야기를 나눈 자리. 드리데 콘서트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네, 오늘 드리데 콘서트 좀 SNS 분들, 친구분들을 초대한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 본인은 좀 어떻게 이 자리를 찾아오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평소에 알고 지내는 형이 SNS에 이런 거에 있다고 이제 올리셔가지고 공지를 했길래 그냥 보고 아 이거 재밌겠다. 그리고 일정이 같이 공지되어 있었는데 무슨 한옥 체험하는 것도 있었고 안동, 경주 이렇게 관광지 돌아보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도지사님이랑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참석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DRD 드리데 콘서트가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아무래도 도지사님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있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토크 콘서트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참 말로만 듣던 또 우리가 이 TV를 보던 우리 도지사님을 직접 그 자담을 하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옆집에 아저씨 마냥 이렇게 친하고 이렇게 좋은 감정이 좋았습니다. 도지사님을 처음 뵀는데요. 아 작은 감자 같은 분인 것 같아요. 너무 친근하고 그리고 가까이 가기 쉬운 아주 그런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분 같았어요. 토크쇼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김관용 도지사님이 어떤 분이셨다 더 친밀하게 더 이렇게 다가갈 수 있었고 도지사님에 대해서 상세히 알게 되음으로 해서 우리 도민으로서 더 이렇게 푸근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의미 있었고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공간을 제대로 안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어려움도 기쁜 일도 함께한다면 경북의 미래는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토크 콘서트 DRD 드리대. 앞으로 경북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해봅니다.